본 영상은 협찬 및 스폰서가 없습니다. 사용된 제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혜리입니다. 제가 되게 신기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은 정말 눈가주름이랑 팔자주름이 왜 이렇게 눈에 띄어 보이는지, 아 특히 화장을 하면 이 팔자주름이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게 깊어 보이고, 나는 아직 나이 어리니까 뭐 아직 뭐 주름? 뭐 주름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라도 없을 때 관리를 해야지 생기고 나서 관리하면 그만큼 효과도 미비하고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정말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부를게요. 뭐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힘으로 한번 구겨볼게요. 한번 구겼어요. 자, B는 그 상태로 두고 A는 펼치겠습니다. 다섯 번을 다 구겼어요. 그래서 A, B, B도 이제 펼쳐서 두 개의 구김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딱 봐도 구김이 훨씬 많이 가 있어요, A보다. 주름도 똑같아요. 얕게 잔주름이 생겼을 때 관리를 해주면은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은 정말 생기기 전에, 깊어지기 전에 관리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름님이 더 깊어지기 전에 관리를 하고자 막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는데요. 거기서 찾은 제품이 짜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가꾸면은 그만큼 탄력 있어지고 이뻐지잖아요, 몸매가. 그런 것처럼 우리 얼굴도 똑같이 얼굴 운동을 통해서 좀 더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기구가 딱 그런 원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뭐 프로그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한 70세 된 할아버지셨는데 정말 얼굴이 젊으시고 주름도 그 나이 연세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없으신 편이고 피부도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 비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하루 10분씩 얼굴 근육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쉽게 하고자 이 기구를 샀습니다. 이게 토지로군이고 이게 립 트레미터. 일단 요 토지로군부터 개봉해 볼게요. 개봉하면은 짠! 화이트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3만원. 네. 아, 설명서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어요. 보이시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 하기 전에 나는 예뻐질 수 있고, 나는 주름이 펴질 수 있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될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 그 효과를 정말 좀 믿는 사람이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는 26가지의 표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의 근육이 입 주변에 집중되어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자, 이거를 조립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 위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이런 형태로 끼우는 거래요. 제가 지금 립글로즈를 발랐기 때문에 입술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입술 끝과 끝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서는 건가요? 얼굴을 45도로 올려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힘드나 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핸드폰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3분 한다는데 제가 3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3분을 해봤는데 되게 지금
이 주변이 얼얼해요. 여기 얼얼하고 막 여기 턱 밑에까지 약간 얼얼한 느낌? 확실히 운동이 되는 느낌이고요. 이거 하면 제 얼굴에도 막 약간 열어오르는 것 같아요. 막 약간 땀날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막 여기까지 막 다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오, 괜찮은데요? 다 하고 났으면 아래 위로 빼서 물에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면은 된다고 하네요. 이제 대박의 립트레미터 제일 비싼 거 이렇게 생겼고 이 구륜근을 운동을 해서 활성화시키면은 입술 모양뿐만 아니라 입매 모양도 약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뻐지고 볼도 올라가고 눈가주름에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근육들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훨씬 사람 인상도 이뻐 보이고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입꼬리가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처진 분들도 이런 운동 많이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쪽을 이렇게 걸면 된대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입술 힘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건가 봐요. 고무줄로 이걸 고정시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고무줄을 고정시켰고요. 이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입 주변이 되게 얼얼해요. 제가 한 두 달 정도 열심히 이걸 통해서 팔자주름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뭐 팔자주름 뿐만 아니라 얼굴 전반적으로 탄력에도 효과가 있는지 꼭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네 팔자주름 심하잖아. 니도 한 3분씩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한번 찍어보자. 그래? 자, 이렇게 모델도 섭외가 됐습니다. 저보다 팔자주름이 정말 눈에 확연하게 띄는 우리 카메라맨이 계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관리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